SBS 사장님께서 컬투쇼 네. 때문에 뭐 계속 기분이 좋으셨지만 네. 더 기분이 좋아지셨다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는 바로 이 드라마 때문에 네. 아 참 정말 아니 그럴만도 합니다. 사실 시청률 고공 행진 중이 산에 맞선 예, 예. 아, 영차 커플 뭐 라인 커플 다 있지만 그래도 차성훈 진영서 역의 김민규 설이나 야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나 씨부터. 네. 네. 요즘 산에 맞선에서 진영서 역할을 맡은 설이나입니다. 와. 생방송으로 목소리를 저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들으니까 드라마 볼 땐 또 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드라마가 또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대낮에 막 드라마 진영서로 해줘요? 이거다 이거야 이거 뭔가 다소 쿨한 느낌보다 나 전 이게 더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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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민규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산에 맞선에서 차성훈 역을 맡은 김민규입니다. 아 꿀보이스 꿀보이스. 왜 안경 안 끼웠어요? 아, 안경을. 꼈다가 뺐다가 해요. 예. 갖고 왔죠? 이따 껴주세요. 와. 일할 때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현주 네. 씨가 오 찐팬이시죠? 아 그럼요. 우와. 저는 산에 맞선 다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방사수 하고 있거든요. 와. 네. 그러면 산에서만 끼는 거군요. 일할 때 네. 보통 끼고요. 예. 예.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지금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은 이제 즐기러 왔습니다. 아, 즐기러 왔어도 즐기게 해드려야죠. 아, 전은재 씨가 지금 보는 라디오를 통해 쳐다보고 계신 모양인데, 네. 와 보고만 있어도 환상이다 하셨네요. 그쵸. 저희는 안 보고 있는 거겠죠? 예, 저희는 안 보여요. 저희 안 보이게. 두 분만 잡고 있네요. 방송 놈들이 저 우리는 안 잡아. 야, 너무하네 정말. 두 분만 두 차수 잡고 있어요. 야, 오늘은 이해합니다. 네. 그나저나 저희가 이제 컬투쇼 17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컬투쇼 첫 출연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인연이 있네요 두 분과. 5년 전에 안녕하세요에 출연했을 때 공교롭게 근데 그날 세정 씨도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세 분 네, 같이 예. 있었어요? 네,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때 사진을 보니까 설이나 씨의 모습 그리고 세정 씨가 동그란 큰 안경을 쓰고 왔었던 기억이 나고 우리 민규 씨도 마찬가지고. 그때 되게 그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세 분이 다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예예예. 예, 예. 시원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니까 시원하게 얘기했죠. 시원시원하게. 아 근데 세 분이 그 전에 친했던 분, 친했던 사이였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응. 아 제가 꼽살이고요. 응. 이 둘이 원래 세정 씨랑 둘이 친해요. 아 원래 친한 워낙에 사이예요. 친하고. 오. 언제부터 꼽살이를 끼기 시작했나요? 아 이 산에 맞선 하면서.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하지 않았었나?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친한 척을 했죠.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오빠가 워낙 자상하고 다정다감해서 네. 원래도 그래요? 네 작은 연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해주면서 말문을 서문을 트는 거죠. 그렇게 천천히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캐릭터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네네 성격이. 차성훈 씨랑 비슷해요. 네, 근데 계속 몸을 이렇게 비벼 꼬고 계시는지 아니 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약간 부끄러운 걸 못 참아가지고 아 네. 다들 관심 주는 걸 안 좋아하세요? 아, 그렇다기보단 네. 오빠 씨 막 거의 꼬맹이 꼬맹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설탕을 뿌려야 될 것 같아요. 꼬맹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네. 제가 뿌릴게요. 아 좋아요. 아 그래 그래 이게 달달하게 먼저 배려해주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먼저 마음을 열 수 있게 미리 되게 계획적인 남자 같기도 해요. 그러면 보면 나중에 키스씬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때 얼마 달달했다고요 길거리에서. 아 근데 네. 이제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는 네. 그런 게 필요해서. 아 그렇죠. 예 그게 서로한테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배우로서 생활하면서 동료 관계가 이제 예, 예. 계속 좋게 유지되면 좋으니까. 예 그냥 그러니까 일적으로 아닌 그냥 이제 대하는 거죠. 네네.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성격이 굉장히. 설이나 씨가 보시기에 그 극중 역할하고 지금 본 모습하고는 어느 정도의 갭이 있어요? 싱크로율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99.99 진짜? 그렇게 비슷해요? 네. 최고의 남잔데요 그러면? 거기에 김민규 씨라는 그 네. 배우한테는 장난꾸러기가 들어가 있고. 살짝 들어가 있고. 근데 다 그 차성훈 그 자체입니다. 이야. 연기하기 편했어요. 네. 이나 씨는 어땠어요? 김민규 씨가 보기에는 이나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나 씨를 말하는데 왜 이렇게
달달하게 마시는 것들. 이나가 씨 같은 경우에 너무 좋아.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100%죠. 아 진짜요? 아, 그 역할이? 그러니까, 네 이나 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매력이 있는 친구인데 네. 그 캐릭터도 매력이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그 매력은 이나 씨한테 있는 거예요. 아 털털한 친구. 네. 나이스한 성격이구나 완전히. 털털하고 쿨한 성격. 아 좋다. 오늘 이 쿨함 여기서 한번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난리가 났어요. 풀어주세요. 네, 3507님께서 민규 씨, 저는 40대 못쏠 남자고요. 안경 끼고 있습니다. 안경을 섹시하게 벗는 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래. 네. 어떻게 원래 보셨... 안경 안 끼죠? 아 어렸을 때 꼈었어요. 어렸을 때. 어, 네. 잠깐. 뭘 보여주려고? 뭘 보여준다? 안 돼. 지금 섹시하게 벗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아, 안경 얘기가 문자창에 되게 많이 올라와서 네. 화제의 키스씬 때문인데 이거 한번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다시 잊지 못하게 해줄게요. 아! 뭔가 서린아 씨가 더, 더 조절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오. 와. 다시 잊지 못하게 해줄게요. 이거는 사적이거든요. 그래서 안경 벗은 것인 거거든요. 쓰다가 어, 키스가 시작되는 순간 안경을 다시 벗었어요. 야. 두 분 지금 되게 뭔가 멋져 하시는데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키스 씬을 같이 본 적은 있으세요? 없죠. 아 처음이에요? 네네네. 오. 어떠세요? 왜 내가 설레? 근데 나름 굉장히 계산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키스 씬 하나 왜냐면 드라마 로코를 보신다는 그 목적도 시청자분들은 설레이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도 그 목적에 맞춰드려야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렐 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 수 있을까에 좀 중점을 둬서. 아 두 분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그쵸 리허설 할 때. 아 진짜요? 뽀뽀가 많은 드라마예요. 뭐 어, 알죠. 해무하리 예. 커플도 그렇고, 예. 네, 영서성훈 커플도 그렇고. 예. 근데 한번 좋은 키스신 한번 보여주자. 아~ 근데 안경 벗는 걸로 끝났더라고요. 원래 안경 벗는 게 그게 의도된 게 아니고 네. 그냥 안경을 벗는 그러니까 이제 키스신을 찍는데 안경이 불편해서 그냥 벗었거든요. 어. 근데 이게 리허설 때 이제 감독님이 괜찮다 그러셔서 어. 그럼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키스에 이제 집중을 네. 했는데 네. 안경 벗는 거에 초점이 가진 거죠. 그래서 어. 네. 키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경을 벗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 아, 진심인 거죠 뭐 그냥 그렇죠 원래는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 네. 아 이거 이나가 키스하기에 어. 안경이 불편할 수 있고 화장이 지워질 수도 있겠다 아. 저를 배려한 오빠의 마음도 있었어요 이야. 1차적으로 네. 근데 그 배려가 네 자기가 더 어 저는 괜찮아 이슈가 되는 자기가 키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 사실은 저의 고도의 전략 어, 그쵸 아, 네. 매력적인 남자예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아 근데 그게 이제 네. 저 NG가 날 수 있잖아요 많이 그치. 키스 씨는 NG가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 몇 번 만에 딱 오케이 컷이 나왔나요? 이게 각 앵글로 많이 아, 찍었지.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또. 예, 이렇게. 아, 그러면은 키스 씬도 여러 번 찍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원래 그러니까 엔진은 안 났고 네. 각도를 여러 개 가서 네.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각도를 여러 번이요. 아. 왜 배우가 될 걸 그랬어? 예. 아, 한 번에 찍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 번 찍어요. 그러면 이게 전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색하거나 연기긴 하지만 딱 이렇게 컷이 나면은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색함에 그런 건 없어요? 저희 커플은 네. 어, 이게 드라마 내에서 아직 키스신을 안 한 상태에서는 많이 어색해요. 이거 어, 오늘 해야 되네. 오늘 아, 해야 되네. 근데 한번 이제 튼다고 하죠. 그렇죠. 아. 방구 트듯이. 방구 트듯이. 네. 시원시원하게.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늦게 트고 싶었는데 아, 네. 너무 빨리 터요. 아. 나는 성훈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자 배우 입장에서 네. 조금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일하듯이. 아니요, 되게 아니 일하듯이라기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편했구나, 편하죠. 상대 입장 입장에선 편하죠. 어, 이번에 편하게 해드리려고 배려한 거예요.
그죠? 그쵸. 노래도 많이 부르고 막 장난 많이 치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게 묻어나오나 봐요. 그럼 그럼. 네. 드라마에서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들. 어. 9163님 명령을 내리셨네요. 우리 결혼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 왔어요. 예. 명령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이번 주까지 봐라. 막판까지 봐라. 명령이에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막판까지 이번 봐라. 주까지 봐라. 어. 진짜 결혼까지 꼴이 나냐?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 살짝. 아, 근데 그 궁금증은 뭐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 있어서. 아 기다. 그렇죠. 꼭 봐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죠. 야. 자 5411님 네. 이나 씨 세정 씨랑 술 먹고 주사 장면 너무 재밌었는데 실제 주량은 어찌 되시는지 잘 드실 것 같아요. 아 맞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네. 마실 것 같다고. 네. 저는 그 술 마시면 엔돌핀이 도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 다운되는 스타일이요? 엄청 다운되는 스타일. 아, 그러면 안 좋아하지. 바로 자고. 아 그래요? 근데 정신력으로 만약에 지금 민경 선배님이랑 네. 태균 선배님이랑 마신다 그러면은 네.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주량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주량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네. 먹을 땐 먹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분 못 먹는 건 아니야. 네, 좋아하시진 않지만 내가 태균 선배님, 민경 선배님 위해서 먹는다. 지금 먹는다. 진영서 마인드로 먹는다. 약간 이런. 야 성격이 진짜 나이스한 것 같아. 아유, 아니면 할수록 커플 2대 2로 이렇게 같이 실제 자리에서도 자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 빼고. 아 왜 이나 씨 왜 빠졌어요? 그때 스케줄이 있었는데 네. 민기 오빠가 저 보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어머. 이유는 네. 그 둘이 말술이라. 아 또 그들은 또 잘 먹어요? 이제 오빠 얘기하시죠. 아, 저도 술 못해서. 아 진짜요? 네, 저도 약간 좋아하는 줄 그러니까 잘 마시는 줄 알더라고요 다들. 근데 저는 정신력으로 바짝 버텨도 잘 못 마시는 편이고. 아 더 약하구나. 네, 약간. 아닌가? 이름 너가 좀 이상해지나? 아니야. 그래? 솔직하게 아, 말하는 또, 게 좋지. 또 말하면 또 배려하는 거야. 배려하고 있어. 배려하고 있어. 저는 근데 저도 되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그 이상은 그러니까 아 여기서 한 잔 더 마시면 난 토한다. 아. 본인을 아는구나. 네, 그래서 알아. 아 여기서 더 마시면 나는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토하고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네, 더 못 마시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사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자 졸아요. 똑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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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맞네. 그래서 그 극중에 이렇게 집에 갔구나. 네네. 귀가 본능. 네, 옆집으로 귀가했지. 그러니까. 옆집으로 귀가를. 아, 옆집으로 가는 바람에. 김지영 씨.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같이 드라마 봤어요. 엄마야 안경 보는 키스실이랑 차 실장님 상체 탈의 장면 살짝 민망해서 채널을 돌리려는데 시어머니와 놔둬라! 딱 한마디만 하시고 몰입하며 재밌게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놔둬라! 놔둬라! 보고 있잖냐? 와 이거 실제로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아, 선물 하나 주실게요. 우리 아 그럴까요? 직접 상체 탈의하셨던 우리 민규 씨께서 이분께 자, 며느리에게 오~ 며느리에게 놔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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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막 벗었잖냐? 오! 뭐예요? 무선 청소기. 무선 청소기! 아 이거 대박! 새로 들어온 선물이에요. 와, 대박. 끝났어요 이거. 김지영 씨 시어머니한테 드리세요. 야 시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이거 저 청소기 놔둬라. 놔두게 상체 탈의하신 그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되잖아. 그래 내가 놔둬라 그랬잖냐. 상체 탈의 장면 좀 이렇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네, 보여드려도 될까요? 잠깐 저희가 보고 가겠습니다. 살아. 네.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네. 와. 이게 두 분의 첫 키스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필름이 끊겼어? 야 놔둬라! 저거 보면서 화제의 놔둬라 장면이었죠. 예, 소리 많이 질렀어요.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그냥 볼 수 없는 장면이었고 아니, 몸도 몸이 그냥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아 많이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작품 때문에 했죠. 아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아, 이게 처음에 좋아했는데 이게 네.
계속 이제 뭔가를 위해서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싫어지더라고요. 아~ 그치 맞아. 제가 즐기다 하면 좋은데 네 맞아요. 일 때문에 하게 되니까. 아, 저희가 알기로는 학창 시절에 수영 선수를 오래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오 아, 수영 선수? 정확하게는 수영 선수를 하고 싶어서 수영을 네. 되게 오래 했었어요. 네. 한 잘하겠다. 9년? 10년? 오 오래 하셨네. 되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배우를 선택하게 됐죠. 아~ 자기 사랑하는 여자나 가족이 물에 빠졌을 때 야 수영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럼요. 생전 수영을 잘하실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야 그죠. 근데 어깨가 괜히 이렇게 넓은 게 아니야. 맞아. 수영을 많이 해서 그래. 어깨 수영 많이 하셨어요? 전 수영을 예 타고 났어요. 아, 예. 예 어깨 타고 났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오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인가요? 네 내일까지예요. 어떡해요. 어떻게 아쉬워서. 시원한 섭섭하세요? 아니 근데 섭섭하기만 하세요. 진짜 시원섭섭해요. 왜냐면 네. 너무 각인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진영서라는 거에 빠져있구나. 하나의 부담감은 아 다음 작품 했을 때 진영서를 못 잊으시면 어떡하지? 아, 빨간발도 워낙 강하니까 또 네, 그럴 수 있죠. 시원하게 보내주자. 영서 또 시원하게 했으니까 시원하게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 보내드려야 되네요. 그건 또 서운한데. 아이고 세상에. 여기까지 듣고 2부에서 넘어가고 자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두시 달주 걸투쇼 자 특별 초대서 오늘 내일 딱 2회만 남겨놓은 상황 드라마 산의 맛선의 영차 커플입니다. 배우 설이나 김민기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야! 야! 시간이 금방 가죠. 네,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죠. 네. 뒤에 그 최성민 강재 좀 오지 말라 그럴까? 그래요. 난 꼴뵈기 싫으니까. 그래. 야 이현주 씨가 네. 당장 16화로 편성 늘려줘요. 화나니까 진짜. 다들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왜 잘 나가는 드라마들은 조금 연장하잖아요. 그럴 수 그만큼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달달한 거 오래 보고 싶은 거지. 예. 지금 딱 봄이라서 설렘설렘할 때 이 드라마가 부지피는 느낌이에요. 타이밍이 좋았네.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러네. 예, 정말 싱글들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저 미치고 환장해 월화마다. 아니 근데 시즌 2 얘기는 뭐 아직 벌써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표정 뭐야? 표정이 뭐야? 뭐야? 민규 씨 표정 잠깐만요. 뭐야? 잠깐만요. 표정이 지금 나도 들은 게 없는데? 나도 들은 게 없는데. 표정 뭐야? 표정이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의미심장한 갑자기 두 분이 표정이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참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방송놈들이 여기다 올렸는데 시즌 2의 제목은 산의 결혼으로. 아 산에 맞선 산의 결혼 후 이야기 그렇지 근데 이제 시즌3는 산의 이혼으로 가나요? 점점 그렇게 가나요? 그럼 대하 드라마 수준 막장 드라마로 이제 좀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민규 씨가 하나 읽어볼까요? 네? 민규 배우님 세정 배우님과 이나 배우님이 엄청 활발한데 기가 빨린 적이 있나요? 지금 빨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진짜 어때요? 아 뭐 기가 빨린다기보다는 네. 이게 약간 피곤하거나 네. 촬영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거나 지치고 네. 피곤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죠. 아, 약간 초콜릿 같은 느낌이구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떨어졌을 때. 네. 이렇게 막 좀 처져 있으면은 와줘 오빠 빨리 일어나 막 이러고. 뭐 때문에 처져 있는 걸 수도. 아 기가 먼저 빨려가지고 제가 눈치 없이 또 일어나 이런 걸 수도 있는. 아 일어나기 싫은데 이러면서. 와. 다른 배우들과의 케미도 많이 좋다고 캐톡방이 따로 있어요? 네 있어요 배우들 방이 따로 하나 있어요? 네. 거기서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저가 제일 말이 없고요 네. 아니다 저랑 내가 없나? 오빠가 제일 없어요 일단 1등이
이나 씨 같아요. 아, 이나 씨가 말이 제일 많아요? 이나가 리드하는구나 좀. 좀 안부 묻고 뭐 하는지. 아니, 사람, 주위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해요. 네. 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죽을 수 있는 그 방을 살려놓는 사람. 네, 맞아요. 네. 에너지도 좋지만 뭔가 애교도 많을 것 같고 이나 씨가 되게 매력이 많네요. 볼면 볼수록. 감사합니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 녹아. 아, 정말. 실제로 김민기 씨 같은 남자는 어떻게 본인의 어떤 타입. 이성상으로 볼 때 이상하게 기사가 나갈 수도 있지만 너무 좋죠. 기사감이죠 지금. 예, 예. 너무 좋아하시는데. 좋아, 너무 좋아. 김민규 너무 좋아. 자, 기자님들 움직이세요. 지금 나갈 때쯤이면 미리 말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민규 씨가 보기 서리나 씨는 어때요? 기사감이다. 오빠라도 조심해. 오빠라도. 아, 좋죠. 좋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둘이 안 좋을 이유가 없어요.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때 뭐 지금 주부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때 아버님이랑 같이 연애할 때도 이런 감정 드셨을 거 아니에요. 눈을 찌끈 감으시네요. 그때 만나지 말았어요. 7880님. 네? 자. 김민규 씨 너목보에 출연하셨죠? 노래 잘하시던데. 노래 좀 해주시면 이때 이석훈 씨 노래를 불렀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죠 그죠. 그 달달한 그 노래. 진짜요? 나 못 들었는데 살짝만 그죠? 살짝만 이렇게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죠? 야. 그때 최남희 씨께서. 네. 최남희 씨께서 민규 씨.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들은 그날부터 완전 팬입니다. 보조개 어쩔 거야 하셨습니다. 민규 씨가 미소 지을 때 약간 입이 정확하게 딱 50대 50으로 반 나눠서 웃지 않으시고 살짝 이쪽에 입꼬리가 올라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보조개가 들어가. 보조개 딱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지. 그때 그 어떤 방청객들부터 해서 패널들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그 분위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살짝만. 아, 네. 저 그때 불렀던 노래. 네네네.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정말 진짜 너무 잘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와야 되는데 왜 첫 번째 딱 나와야 줘야지 이렇게. 첫 번째? 아 그 부분이요. 제 가사가 뭐죠? 첫 번째. 여기 들려드릴게요. 가사가 뭘? 가사 띄워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까지 안 하는 스태프들인데 오늘 열일하시네요 지금. 오빠 진짜 목소리 기가 막힌다. 아니 근데 살짝 이성훈 씨 느낌도 있죠. 소리가 있어요. 나만 들어야 되는데. 아니 다시 듣자. 욕심쟁이 서리나 씨. 정말. 다시 듣자. 서리나 씨만 귀를 막으세요 그러면. 오. 근데 이나 씨도 노래를 진짜 잘해요. 아 진짜요? 네. 나 시키려고. 아 그럼 진짜 잘해요. 들어보고 또 들어볼 수 있으니까. 세 번째까지만 해주세요. 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네.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주 그대 사랑합니다. 예! 민규씨가 사랑한대잖아. 아니 그 긴장했던 민규씨 어디갔어요? 긴장 안했네. 긴장 하나도 안했네 지금. 즐기고 있어 즐기고 있어 지금. 이야 정말. 이춘심씨는 왜 이럴까요? 김민규님 목소리가 너무 야해서 저도 모르게 이어폰 끼고 듣게 되네요. 이춘심씨 들으면서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꾸면 서리나 씨도 한번 가까이 노래. 네, 좋죠. 작가. 네, 다 작가. 야. 그럼 저도 가사 좀 띄워주시면. 어떤 걸로 말씀하세요? 아마도 그건 이라. 아마도 그거. 옛날 노래 말하는 거죠. 그건 알죠. 예, 아마도 그건. 근데 목소리 두 분 다 좋으니까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바로 띄워주네요. 뭐 원하시는 부분 불러주세요. 네.
어, 잘 들었습니다 노래. 예, 어 노래 잘하시네요. 어, 잘하시네요. 아, 예, 저기 예. 사랑 그것은 헛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지나쳐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너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와 너무 잘한다. 난 떨리는데? 난 떨려. 어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부분을 두 분이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사랑 그것은 아시죠 노래 이 노래? 아까 같이 약간 흥얼거리시더라고요. 네, 네. 사랑 그것은? 어 너무 설렌다. 그 대신 두 분이 바라보시고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사랑 그것은 살짝 컨닝하시면서 보면서 예예 예. 이제 웨트맨 할 때 같이 바라보면서 부르다가 이제 앞에 보고 하잖아요. 사랑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네네 시작. 사랑 그것은 헛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지나쳐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너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야! 아 뭐야 뭐야 드라마 한 장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갑자기 너무 행복해요. 난리 났어. 게시판 지금 난리 났어. 헛 터져 나가려고. 지금 계신 분들도 지금 설레어가지고 지금 1년치 노래 다 부른 것 같아. 오빠 노래 너무 잘한다. 아니 두 분 다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알 수 없는 나. 그만하실게요. 네 선생님. 자 김태규 선생님 그만하실게요. 저희 그 감동 그대로 안고 싶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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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노래 잘 부르신다. 좋네요. 달달하고 아주 좋은데. 예. 지금 날씨 최고입니다. 딱 맞습니다. 와. 자 이다솔 씨. 네. 시청률 공약 듀엣으로 해주세요. 15% 야, 원래 15% 공약이 4명이 다 같이 김세정의 노래 꽃길을 부르는 거였죠. 네. 네 지금 몇 가지 갔어요? 15 아직 안 됐습니까? 14까지 갔죠. 이제 1% 남았어요? 올라간다. 올라 오늘 컬투쇼 나왔으니까. 아 무조건이죠. 이번 주 막방까지 딱 끝나면 15 넘어가. 17까지 올라갈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그러면 만약에 17을 넘어간다. 어. 그러면 네 명에서 컬투쇼 다시 한번 나와주시는 거 어때요? 어 좋아요. 오, 좋죠. 여기 너무 재밌어요. 네네, 야 대박. 어 잘한다 정말 진행. 그래. 역시 최고다. 아 그럼 한 16 정도로 낮출까? 조금만 낮출까? 너무 크게 썼어. 야 근데 17%도 충분히 가능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너무 달달하니까. 네.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저 무슨 드라마인데 그렇게 대단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네. 몰아서 보세요 지금. 네 지금 보시고 저녁에 딱 보시면 되잖아. 네. 지금 넷플땡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럼요. 예, 예. 아 개나리님께서 설이나 배우님 태균님 서울여대 후배 아니신가요? 예민해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민해였어요? 네네. 네. 탈춤을 좀 추시냐고. 예민해가 이제 탈춤 동아리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예음회였고. 아 진짜 예음회셨어요? 예, 전 예. 예민회였어요. 어, 저는 노래 동아리였고 이제 아, 민속 탈춤 동아리. 아~ 탈춤 동아리. 난 통기타 창작음악 동아리. 그렇죠. 와 멋있다. 예, 회장이었어요. 사랑 그것은 그걸 안경 없냐? 씨. 아 탈춤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 탈춤임 전에 네. 이렇게 중들이 나와서 대사 치는 게 있어요. 차라리 그걸 해드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모르니까. 네. 네. 그럼 해볼까요? 네네. 네. 와 멋있어. 와 이거 뜬금. 이거 민규 씨가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저 대학교 때만 했어요. 아 진짜요? 최초 공개. 최초 공개. 공개다. 자 기자님들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세요. 산중의 무력을 하여 절 가는 줄 몰랐더니 꽃피어 충범이여 입도다 하절이라 오동낙엽의 주절이요. 저 건너 창송 녹죽에 백설이 펄펄 휘날리니 이 안이 동절이냐까지. 와 멋있어. 이게 그때 했던 게 너 외우고 있는 거지. 다 외우고 있는 거지. 근데 잊혀지지 않는 거지. 절대 잊혀지지 않죠. 이야 아니 대학교 때 하고 탈춤 추기 전에 네. 이제 풍자하는 제가 사실 손을 엄청 긴장을 많이 해요. 아 진짜요? 네.
전혀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긴장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그걸 자세하게 또 이 미세한 떨림을 민규 씨가 잡아주는 거야. 정말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왜 흔들어놔요 마음을? 아니 저 민규 씨 민경이 떨리는 거 안 보여요? 아유 정말 내가 대놓고 떨고 있나도 몰라. 아유 정말. 와, 진짜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탈춤보다 멋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럼. 맞아요. 이 목소리 톤이랑 이렇게 지르는 게 너무 좋다. 아, 5411님. 네. 이 여인 매력 어쩔 어쩔 저쩔. 그러니까. 4929님께서 김민규 씨는 그 천호동 훈남으로 유명했잖아요. 요즘도 천호동 좀 돌아다니시나요? 하셨거든요. 아, 천호동 훈남으로 유명하셨구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몸 꼰다. 자기 얘기만 하면 몸을 꼬고 설탕 좀 뿌려, 설탕 좀. 노래 부르면 몸이 괜찮던데 말만 하면 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살 됐을 때였어요. 이제 막 이제 성인의 이제 문화를 막 즐길 때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처음으로 술을 마시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10명에서 모이는 날이었어요. 근데 3명인가 4명밖에 안 와서 나머지 애들이 아직도 안 나와서 빨리 나와라 우리 다 모여있다 하고 영상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천호동 실시간인가 뭐 그렇게 올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렇게 뭐야? 와 호남이 없어? 어머 세상에! 야 그거를 이제 올렸더니 그 이게 사진이 화제가 된 거죠. 이야 천호동을 이제 그 젊었을 어릴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러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연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면 안? 네,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고 있을 때였어요. 호스가 남다르다, 그죠? 멋있다. 진짜 멋있네. 아우 세상에. 이렇게 잘생기면 기분이 어때요? 제가 경험해볼 수 없는 거라. 좀 제 좀 대답 좀 들어봅시다. 예. 네. 좋습니다. 야, 그럼 이나 씨는 네? 예? 예쁘면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좋대. 아, 둘이 잘 맞네요. 둘이 잘 맞아. 그러니까요. 서리나 씨가 연습생 경력이 많다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네. 그럼 가수가 될 뻔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아이돌 연습생을 했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소문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아, 진짜니까. 네. 아, 제가 들었던 거라서. 예. 네. 제가 막연하게 연예인 꿈을 꿨었었는데 어렸을 때인지라 모든 분들이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했어요. 막 보면은 수진님이 연기도 하시고 아이유님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잘하고 이러시니까 막연한 게 크게 꿨단 말이죠. 뭘 하나 집어서 전문적인 가수를 하겠다, 배우를 하겠다 이런 게 없었어서 나도 다 해야지 생각에 연습생부터 하자. 그리고 배우로 넘어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오디션 문을 두들겼어요. 중2 때부터 아이돌 연습생을 했었고 4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었네요. 그럼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배우의 길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걸그룹이 됐었으면 걸그룹으로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컬투쇼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늘길 긋고 가지 않았을까. 노래 실력 보면은 네. 노래는 정말 못하고요. 잘하시던데요. 잘하는데 뭐. 감사합니다. 한 자리를 내준 거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준 거예요. 누군가의 자리를 뺏은 건가요? 와 섬세하다 고객님. 너무 웃긴다. 분이세요. 네. 네. 광고를 듣죠. 네. 원했던 기사가 떴습니다. 드디어 예상했지만 그죠? 여기 떴잖아요. 설이나 김민규 같은 남자 너무 좋아. 못 살아 정말. 아니 사진을 막 캡처를 한 것 같은데도 예쁘고. 이거 아마 제 보면 포털사이트 메인 기사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저희는 덩달아 숟가락 얹었죠? 갈아 열고 컬투쇼 갈아 닫고. 아 그럼요. 컬투쇼에서 말했는데. 내용이 이래요. 네, 실제로 김민규 씨 같은 남자 이성적으로 어떠냐는 묵자 설이나는 이상하게 기사 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좋다라고 웃었다. 김태규는 김민규 씨는 이라고 물었고 김민규는 좋다라고 웃었다. 자, 박정민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기사님. 예. 웃었죠. 예, 두 분 웃었죠. 급했어요. 기자님 쓰실 때 빨리 내야 돼. 내부터 내야 돼. 그래서 결국. 너무 웃기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내일 딱 이제 두 편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또 뭐 우리 팬 여러분들께 좀 인사 좀 해주시고 시청자분들께도 네,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사내맞선이 이제 2회차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그런 재미들도 계속 느끼실 수 있고 또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재미난 케미들이 발생되니까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회차도 앞으로도 사내맞선 남은 2회차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아니, 2회밖에 안 남았는데 뭐 새로운 상황이 또 벌어져요? 저희는 네. 되게 이게 빨라가지고 템포가 네. 이제 계속 사이다였잖아요. 그렇죠. 잠깐 오늘 하루 고구마 맛 드셨다. 안 돼. 오늘 바로 해결돼요. 아, 바로 돼요? 아, 그럼 돼요. 그럼 괜찮아요. 저희 드라마는 고구마랑 사이다랑 한 접시로 같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오케이. 이제 아프면은 이렇게 바로 사이다 바로 마시는. 오케이. 그러면 용서합니다. 네. 강 회장님 가만 안 둔다고 그러시는데 네. 오늘 다 해결되고 오늘 뭐 그러니까 오늘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컬투쇼 가기 싫어요 지금 집에. 진짜? 그래 강재준 최성민 집에 가라 그래라. 그래 뭐 와. 기름값 바깥게. 아 왔다. 아이 무서워. 16% 16% 17% 넘기면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뭐가든지요. 네. 꼭 모시고 싶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2부 끝곡으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이게 사내맞선 OST. 그렇죠. 예예. 예. 이 노래도 저 민규 씨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아니야. 또 다음에 오실 때. 예, 네, 오실 때 꼭 준비해 주세요.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랬어요? 아, 살짝만 불러줘. 살짝 너로 나갈 때. 너무 높은데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이. 내는 3-4% 넘어갈게요. 조금 함께면 지릴 텐데 돌아서 온통 너인가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에러 에러 에러.